미국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에비뉴 1600번지. 늦은 밤이면 섬뜩한 유령들이 출몰한다는 이곳에. What's the matter, Mr. President? Are you okay? 놀랍게도 백악관이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194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는 3년 후 재선에 성공하며 또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Do you know what's the most urgent matter for us? We have to rebuild the White House as soon as possible. Pardon me? 그가 느닷없이 백악관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것을 명령한다. 1800년 왕궁, 약 150년의 세월을 거쳐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된 백악관은 그 세월만큼이나 낡고 부서진 곳이 많아 수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일은 사람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는데. I can't believe he's spending so much money on the reconstruction. It's not a good time to do that, you know? You are right. What a waste.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시기로 백악관 재건축 비용으로만 무려 540만 달러. 현재 한화로 약 600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And it's all because of flicking hosts. Are you kidding me? I know. It's absolutely ridiculous. 그 이유가 백악관에 유령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1945년 트루먼 취임 직후 window is not even open. Why is the chandelier shaking? 그는 샹들리에가 저절로 흔들리거나 책과 만년필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상한 경험을 수차례 했으며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걷는 듯한 발소리가 나거나 정체모를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한 소리를 자주 들었고 심지어 의문의 형체를 목격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I think somebody is pulling some kind of prank. Comb this place. I need some kind of answers.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누군가의 음모나 장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백악관을 샅샅이 수색해보았지만 특이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한다. Dear Bess, can you guess what's happening in the White House? Yes, this damned place is haunted by ghosts. 이에 그는 아내인 베스에게 백악관에 유령이 있다는 편지를 쓰기까지 했는데 사실 백악관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미국의 역사학자 마크 네스비트가 쓴 남북전쟁 유령의 흔적이라는 책에 따르면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Prime Minister. I'm sure I will. Thank you. 1943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의 귀빈용 객실에서 묵었었는데 샤워를 마친 그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과 마주쳤다고 한다. Who are you? Are you Mr. Lincoln? 놀랍게도 그 남자는 78년 전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네덜란드의 비렐미아 여왕과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의 영부인 그레이스 쿨리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가정부였던 릴리안 로저스 파크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링컨의 유령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악관에서 목격된다는 유령은 링컨뿐만이 아니었다.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 유령은 물론 백악관이 지어진 땅의 원래 소유자였던 데이비드 번즈를 비롯 링컨 대통령의 아들 윌리엄 링컨 등 다양한 유령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백악관에서 이러한 유령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일까? Many presidents died in the White House, you know. Maybe it's because of that. 그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임 중 사망한 대통령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취임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질병, 암살 등의 다양한 이유로 트루먼 대통령 이전에만 무려 6명의 대통령이 재임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데 이 때문에 백악관에 유령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Or maybe it's because they used slaves and they built it. Maybe it's cursed by them. 또 다른 사람들은 백악관 건설 당시 동원된 흑인 노예들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한다. 백악관 역사협회에 보관돼 있던 비밀 문서에 따르면 백악관 건설 당시 수백 명의 흑인 노예들이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일주일 내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 그들 중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이렇듯 극한 상황에 처한 흑인 노예들이 죽어가면서 저주를 내렸고 그로 인해 백악관에 유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 밖에 백악관 건설 당시 해당 땅의 소유자였지만 정부에 의해 땅을 강제로 빼앗긴 데이비드 번즈의 저주라는 설 등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악관이 만들어진 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이 도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결국 백악관 유령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1948년 There are too many ghosts in this place. Can't take it anymore. We must rebuild it at once.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서도 유령이 주로 나타나는 곳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재건축할 것을 지시했고 3년 후 지금과 같은 모습의 백악관이 완성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 백악관에서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백악관 유령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잊히게 되는데. 그러던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백악관에 거주했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한 토크쇼를 통해 백악관 복도를 걸어다니는 유령을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009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딸 제나 부시가 백악관에서 잠을 자던 중 1920년대 음악 소리와 오페라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인터뷰하면서 또다시 백악관의 유령은 화제로 떠오른다. 백악관에서 목격된 알 수 없는 현상들과 수수께끼의 유령들. 정말로 백악관의 유령은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백악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